헌법 제49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칙이죠. 의결 종족수. 그 다음에 가부 동수인 때 아까 어떻게 안 다르죠? 부결된 것으로 본다. 자, 국회법 49조에 가부 동수인 때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49조. 먼저 정족수, 정족수의 의의. 정족수란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에서 회의를 일단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출석자의 수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가 가장 대표적인 그 정족수의 어떤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의사 정족수란 자, 회의 개회, 계속을 위한 최선의 출석 의원수. 그래서 국회의 의사 정족수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국회법 70조와 3조 1항이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 의사 정족수는 5분의 1 이상. 그래서 개회가 되려면은 5분의 1 이상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 의사를 결정하는 안데 필요한 정족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수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아까 헌법에서 규정돼 있었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일반 의결 종족수는 아까 헌법 49조에 규정돼 있고 의사 종족수는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걸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국회의장의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게 비교해서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법관 회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이게 종종 시험에 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문자 별로 잘 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여기서 두 문자 따볼게요. 선대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대법관 회의에서는 캐스팅 보트권이 있다. 선대캐. 그다음에 특별정족수. 이 의사정족 의결정족수 말고 특별정족수는 제가 이제 표로 교재에서는 347페이지에서 정리를 했죠. 근데 요거는 그 뒤쪽에서 보실게요. 그래서 국회에서의 표결 방법, 그래서 전자투표, 그다음에 기립표결, 기명투표, 호명투표, 무명투표가 있는데 뭐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기명투표를 해야 하고 무기명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명투표는 헌법 개정안. 왜 그래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국가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 거죠. 그래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위해서 헌법 개정안은 기명투표를 해요. 그러면 무기명투표. 이거는 좀 껄끄러운 거예요. 껄끄러운 거. 눈치가 보인다거나.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이거를 만약에 그 기명으로 하게 되면은 대통령 눈치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사. 인사에는 직원의 임용이나 해임, 평가 등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런 인사, 그 다음에 각종 선거, 눈치 보이겠죠? 그 다음에 해임 건의랑 탄핵소추안, 이런 거, 아, 눈치가 보이거나 이럴 때는 무기명 투표를 한다. 아, 이렇게 기명 투표하고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특별 종족수. 자, 책에는 이제 표로 했는데 이게 PPT 작업에 여기에 다 안 들어가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10인 이상 일반 의안 발의 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20인 이상은 일단 교섭단체 성립하려면은 20인 이상. 교섭단체 이렇게 우리 앞에서 보셨을 때 그 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받을 때 굉장히 유리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 같은 걸 할 때 그 뭐 그 양대 정당 말고 교섭단체만 구성을 해도 이렇게 그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죠. 그래서 20인 이상인데 이게 이제 소수 정당을 다 이제 배제하는 어떤 사유가 돼서 이제 10인으로 하자라는 그 논의가 굉장히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근데 현재는 20인 이상이다. 그다음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 발의 국회법 121조 1항에 있어요. 자,
20인 이상. 그다음에 30인 이상. 위원회에서 폐기된 법률안이 폐기했는데 본회의에 부의하고 싶을 때는 이제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일반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 자, 이거 뭐하고 구별해서 해야 돼요?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 그다음에 의원의 자격 심사 청구. 자, 이 표로 이렇게 이제 그 같이 돼 있는 거를 그 뭐 30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표 하나에서 계속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정족수가 같다라는 형식으로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자격 심사 청구의 정족수와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 정족수는 요 50인이고 자격 심사 청구 30인이냐. 그러니까 같냐 다르냐 형태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 제명, 이건 중요하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그다음에 헌법 개정안 의결, 그다음에 국회의원 무자격 결정. 그래서 종족수가 같냐? 제명 종족수와 개정안 의결 종족수, 재적 3분의 2 이상 같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하나 제명. 무자격, 그 다음에 제명. 뭐 정족수가 같냐, 아니면 3분의 2 이상을 요구되는 게 이거하고 이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렇게 한쪽에서 계속 동의를 하세요. 재적의원 과반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데 발의는 과반수 찬성. 그 다음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 요구. 아까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 요것도 같냐 형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회의장 선출 정족수와 계엄 해제 요구 정족수는 같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박스로 미리 대비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 발의, 대통령 이외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그래서 그 문제는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 발의 정족수와 탄핵소추 발의 정족수는 같다. 그럼 이렇게 시험에 내요. 그 다음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아까 임시회 소집 요구 봤었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석방 요구 발의, 그 불체포 특권 그쪽에서 봤었죠. 그 다음에 국정조사 요구. 자, 그럼 문제는 국정조사 요구와 제명 처분 의결위원 정족수는 4분의 1이고 제명은 아까 3분의 2 이상이었죠. 자, 그래서 동일하다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본회의에서 아까 개의 의사정족수, 위원회에서 개의 의사정족수. 그래서 국회의원의 의사정족수와 본회의 의사정족수는 같다. 그 다음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법률안 재의결, 헌법 53조 사항. 아,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조문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재적 과반수 출석과 그냥 다수의 찬성, 국회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결정,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이런 경우 거의 드물겠지만 만약에 최고 득표자가 그러니까 동점일 때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하는데 과반수 출석과 다수의 찬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그 의결 종족수의 원칙이 아니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다수의 찬성이라고. 그 다음에 임시의장 선출. 국회법 17조.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여기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국회법에는 그러니까 국회법 법률이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계속 예전 부속 법률 옆에 제가 기출 문제를 이렇게 관련 기출 문제를 달아 드렸으니까 그거를 계속 푸시면서 국회법 조항을 꼼꼼하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렇게 헌법 제49조 같이 살펴봤습니다.